안녕하세요. 젓갈 먹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기 싫고 요리하기 귀찮을 때 유용한 냉동 피자입니다. 먹다 남은 냉동 피자를 칼로리는 높지 않고 영양소는 다양하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구독 및 좋아요 미리 눌러주세요. 영양 정보를 보면 405g인데 150g당 410kcal입니다. 저는 4분의 1 조각을 먹을 거라서 100g이고 칼로리는 대략 280kcal 정도 될것 같아요. 피자가 정말 양에 비해서 칼로리가 엄청 높죠. 그리고 다른 영양소를 보면 이거 한판다 먹으면 나트륨 포화지방을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이상으로 먹게 됩니다. 특히 포화지방의 경우는 4분의 1 조각만 먹어도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먹으면 칼로리는 많은데 포만감이 없을 거고 뭐 다른 걸또더 먹게 될 테니까 좀 칼로리는 적고 영양소는 다양하게 한번 토핑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다이어트 식품 중에 하나인 이제 고구마 요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비타민 무기질 보충을 위해서 양파랑 마늘이랑 버섯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유산균을 보충하려고 피클 대신에 김치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높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추가한 오늘 피자 완성됐습니다. 위에 사실 피자치즈 살짝 덮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 피자치즈가 없었던 관계로 네, 이렇게 한번 구워봤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젓갈 먹방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